때문에 나한테 보여주려고 은수한테 말한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었죠. 재수 씨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현도까지는 내쳐놨습니다. 하지만 수경이한테까지 서로 가족은 지켜줬어야죠. 은수한테 아무 일 없기만을 빌세요. 만약 은수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그땐 왜 자식 같은 여자가 제일 독하다고 하는지 알게 해줄게요. 누가 그래? 내가 니네 집 재산 훔치고 그리고 뭐? 태수 오빠가 훔치게 만든 사람이 나라고? 말해줘요. 태수 오빠가 그래? 나 때문에 니네 집 재산 훔쳤다고? 너 설마 그 말 믿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줌마가 진짜 제 엄마예요? 은하 버리고 남의 집 돈이나 훔치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진짜 제 엄마예요? 이게 말 뻔세 봐. 그래 나야. 내가 네 엄마 맞아. 내가 너 낳았어. 뭐가 불만인데? 선이 언니? 그 정도면 최고지. 그런 데다 버려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럼 제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진짜 제 아빠예요? 내가 미쳤어? 아무렴 내가 선이 언니 남편하고? 네 아버진 그냥 사람 좋은 대학생이었어. 됐어? 뭐가 불만인데? 내가 네 엄마인 거? 아님 언니가 너 속인 거? 봐봐 한심한 눈에 안 보여도 안달복달인 거. 어디야? 엄마 갈게. 어디 있어? 엄마. 아니야. 장태수가 무슨 말을 했건 엄마한테 들어. 엄마가 다 말해줄게. 그 사람이 한 말 그게 모두 믿지 마. 은수야. 은수야? 너 내 딸, 내 딸이야. 엄마가 나 낳았어? 나 엄마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엄마처럼 되려고, 엄마 같은 사람 되려고. 그게 내 어릴 때 꿈이었는데 내 엄마, 우리 엄마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 은수야, 나중에 보자. 나 지금은 엄마를 볼 수가 없어. 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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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아버지세요? 응.
젊었을 때는 장 회장하고 친하셨었나 보네요? 나랑 현도보다 훨씬 더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네요. 나중에 현도 씨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사람은 후회 같은 거 안 하나? 막 나름 죄책감 들지도 않고. 죄책감? 모르겠다. 장 회장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장 회장은 몰라도 장현도 씨는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도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행동은 정해져 있을 거야. 현도는 이미 자기 길을 선택했어. 가족을 위해서. 오빠도 오빠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고. 둘 다 좀 그렇네요. 운수도 안 됐고. 그래. 아예 몰랐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할 수만 있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아줌마. 은수. 은수 여기 안 왔어? 은수 집에 없어요? 여기 안 왔는데. 전화로 물어보시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화? 은수가 전화도 꺼놨어. 어쩌지 연락이 안 돼. 은수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지원아. 말씀하세요. 장대수 그 사람이 은수 만났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했을까? 차라리 내가 말했으면 은수가 좀 더 마음이 덜 아플 텐데. 회장님이 장 회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은수가 적의 딸이라는 거 다 말했대. 은수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 근데 언니, 아 밤에 또 어딜 나가서 안 들어와요? 정혜 얘도 아까 나가고. 아, 왜요? 뭔데요? 가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재지가 파악되면 연락할 겁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실장님. 회장님께 올릴 보고서 작성 그 길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어딜 간 거야? 아, 누굴 닮아서 집을 나가 나가길. 못 찾았대? 응. 엄마 정말 몰라? 어제 언니 찾으러 나갔잖아. 아니야. 뭐 사러 간 거야? 내가 은수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 그럼 언니 어디 있어? 아, 몰라. 네 엄마 죽었니? 울긴 왜 울어? 그럼 그 아저씨한테라도 물어봐. 언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모르잖아. 너 은수가 아저씨 만난 거
우리가 그냥 온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큰일 나. 은순 못 찾았어요. 그럼 은순 지금 어디 있어? 너 은수한테 꿀릴 거 없다. 남이 버린 자식 데려다가 금이 어겨 키웠으면 됐지. 네가 무슨 죄라도 졌어? 평생 남의 눈치 보며 마음 졸이며 은수 네 자식 아닌 거 그거 들킬까 봐 그만큼 옥살이 했으면 됐다. 아, 엄마까지 왜 이래? 은수 그것만 아니었으면 너 벌써 팔잡혔어. 그것 때문에 재가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한눈 팔 생각도 못하고 네 청춘 다 썩혔으면 됐어. 아휴. 아니 그 나이 먹었으면 지 핏줄이면 어떻고 남의 핏줄이면 어때? 응? 아니 그 때문에 온 식구들이 이렇게 애를 태워. 어? 호강에 맞춰서 그래. 엄마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아니 이거 다 갖다 버리라니까. 응? 온 식구들이 다 속구릴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증언 한 통이 없어. 지가 나한테 어떤 소년데, 응? 그거 알면 이렇게는 못하지. 아유, 아이고, 왜 품고 있어? 엄마 갖다 다 버리라니까. 제발이 어머니, 어머니, 난요 은수 때문에 살았어요, 어머니. 상준 씨가 은수 안겨주면서부터 세상에 혼자 있던 제가 처음으로 끈이 생겼어요. 은수가 상준 씨하고 나를 아예 부부로 만들어줬고 은수 오빠인 지환이도 은수 할머니인 어머니도 은수 고모까지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 어머니, 전 남의 자식 키운 거 아니에요. 내 딸 내가 키운 거예요, 언니. 아이고, 집 나가서 애미 속 시커멓게 태운 딸년도 자식이랑. 아이고, 지가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이래. 엄마 그만해. 언니 속 터지겠다. 왜 그딴 말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쩔 거야? 은수 집 나갔어. 선현이네 지금 초상집이라고. 그런 정도 가지고 집을 나가고 그 집도 자식 교육은 영 탔구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다 나 때문이라고 했다며? 나 때문에 오빠가 돈 훔치고 상준 오빠네가 망했어? 어떻게 애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니까. 정혜야, 이거 다 네가 시작한 거야. 네가 그 돈 들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상준이 재산 내 이름으로 묶어둘 생각 안 했을 거야. 다 네가 시작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은순 줄 알아? 세상 폼파 다 겪은 년한테 웬 잡소리야. 그냥 오빠나 나나 돈에 눈이 먼 거야. 난 자매 같은 선희 언니 버리고 오빠는 형제 같은 상준 오빠 버리고 우린 거기서 거기야. 고상한 척하지 마. 그나마 한우수가 너와 안 닮아서 참 천만다행이다. 현도는 오빠 닮았더라. 왜? 현도가 오빠 닮는 거 싫어? 그럼 잘 좀 살아. 너 나한테 이렇게 막 갈 처지가 아닐 텐데. 오빠야 말로 나한테 아쉬운 게 많잖아. 이딴 식이면 정말로 증언해버릴 거야. 그럼
그러니까 작작해. 나 같은 년 돌게 하지 말고. 이정혜, 미국에서 행적 알아보라고 그런 거 어떻게 됐어?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야. 돈이면 다 되는 여자야. 엄마! 아니, 뛰지 마, 다쳐.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너 좋아 죽는 집에 있는데 왜 기다려? 그래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서. 걱정 마, 인연아. 너 버리려고 했으면 진작 버렸어. 어쩌다 정져서 평생 2년 뒤치다 거린지. 너 뭐 먹었어? 또 굶고 기다린 거야? 그래, 돈이면 다 되는 여자야. 이정혜만큼 다루기 쉬운 여자도 없어. 뭐냐? 은수한테 연락 없었어. 끝난 거 모르냐? 혹시라도 연락 오면 나한테 연락 와도 안 받을 거야. 찾아오지는 말라 그래. 은수가 찾아왔었어? 언제? 그게 언젠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언젠지만 대답해. 어제 회사 앞에서. 어제? 그리고 또 찾아온 적 없어? 알 게 뭐야. 이제 상관없잖아. 왜? 왜냐고! 은수 설마 집에 안 들어왔어 어제 이후로? 뭔데? 말해! 너희 아버지가 은수한테 은수 친어머니가 누군지 말해줬어. 아주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집, 너희 둘 예전처럼 지낼 수 있진 않을까.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싸우는 게 필요한 일일까.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죽음과 연관돼 있지만 않는다면 다른 건 다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 용서 못해.
은수 집 나갔다며. 또 뭔데? 어떻게 알았어? 나 휴일인데 출근했잖아. 은수 엄마 가게 못 간다고 나 대신 가달래서. 모른 척해. 아줌마 많이 힘드실 거야.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전화기 붙잡고 어? 동창이네 친구니 찾은 거야? 아니 얘는 집 나갈 거면 그냥 우리 집에 나오지 어딜 간 거야? 아유 가출도 자꾸 하면 습관되는 건데 이놈의 기 집에 그냥. 아이 문수가 습관적으로 가출하래요? 왜 신경질이야? 엄마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이 그나저나 너네 아빠는 왜 안 들어오니? 들어오지 말라며.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그런 거는 말도 참 잘 듣는다. 아주 은행 다니면서 힘들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제멋대로야 그냥. 나 나갈게. 야 다 늦게 어디 가? 밥도 안 먹고. 엄마 먼저 먹어. 나 나중에 먹을게. 자식 속 새기는 게 제일 힘든 건데. 가만 있어봐. 반찬을 좀 갖다 줄까? 아줌마, 죽부터 드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내가 해야지. 은수 옷도 못 사준 지도 오래됐네. 다른 엄마들은 계절마다 사주는데. 아줌마. 난 밥 해준 거 외엔 없구나. 은수 만났을 때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뭐 저런 마마거리 다 있나 했어요. 아주 엄마란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은수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재수없게 생각했는데 아줌마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마마걸 될 만하구나. 위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진짜예요, 아줌마. 근데 은수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줌마랑 같은 이유예요. 잘해줄 걸, 속 썩이지 말 걸. 왜 그렇게 예뻐하나. 미안하고. 하나하나 못한 거, 그런 거. 속상한 것만 생각나고. 은수 곧 돌아올 거예요. 내 친구, 내가 잘 알아요. 내 딸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아, 저기 나왔어요. 네. 저기 은수 엄마는? 방에 알아누웠어요. 알고 오셨어요? 아유, 은수 엄마랑 나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은수는 영 소식 없어요? 예, 아유 그게 어쩌려고 그러는지. 걱정돼도 고모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나머지 식구들 검사하지. 저기 여기 차 한 잔 가져왔어요. 그 정신에 막 반찬만들 정신이나 있겠어? 응. 아유 고마워요. 아 근데 뭘 또 가져와요? 많이 가지고 와놓고. 에? 뭐? 뭐 아무래도 아줌마가 못 드실 것 같아. 너 여기 왔어? 엄마도 왔네. 아우 그래도 언니가 몇 술은 떴네. 아, 고맙다 영주야. 그래도 언니가 너 보니까 힘이 나나 보다. 뭘요 고모. 내가 아침에도 와서 챙길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영주야. 저 언니 좀 잠깐만. 아, 예. 야, 야, 네가 무슨 며느리냐? 챙기기는 뭘 챙겨? 뭐야 이거? 우리 집 반찬통인데? 보자보자니까. 아니 너 먹으라고 사둔 그 소고기 조림에다가 그 비싼 인삼조림까지. 야, 너 지원이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
아무리 남자한테 홀려도 그렇지. 아예 아주 냉장고로 통째로 갖다 바쳐라, 통째로. 엄마 제발 오바 좀 하지마. 지원 오빠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에이, 씨알 담 맥히는 소리하고 있어 정말. 내가 집 나가서 엄마 알아놓으면 은서 안 오겠어? 오겠지. 그 착한 게 안 오겠냐? 거봐, 그럼 은순네 집에 잘해야 되겠지? 나중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네가 나중에 집 나가면. 집 나가기는 왜 집을 나가? 이놈의 기집애 집만 나가기만 해봐. 네, 원장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죠. 누구요? 주말 은수 걔가 맞구나. 하도 어릴 때 보고 못 봤으니 알 수가 없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수가 왜 여기 왔대요? 은수가 네 사진을 보고 있었나 봐. 우리 원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도 알았지. 저, 그 아이랑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쁜 누나가 여기 앉아있었어요. 그 누나 뭐하고 있었어? 그냥 멍 때리고 있던데요? 전에 여기온 아줌마네? 누나 엄마였구나. 닮은 것 같더라. 정말 닮았어? 네, 닮았잖아요. 그래, 우리 엄마랑 나랑 많이 닮았네. 참 많이 닮았다. 그리고 계속 멍 때리다가 아줌마 사진 보길래 나도 같이 봤어요. 그럼 그 누나 어디 간다거나 갈 거라는 말 없었어? 뭐 아니야? 그럼 밥 먹었대니? 굶은 것 같지 않았어? 울진 않았어? 어디 아프거나 다친 데 없어 보였어? 나 몰라요, 아줌마.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줘. 뭐든지 괜찮으니까, 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거 나요. 나 진짜 몰라요. 어떤 여자분이 혼자 오셨다 가셨어요. 오래 계시는 것 같던데. 여기 직원이니? 넌 여기 왜 자꾸 드나닥거려? 넌 목적이 뭐야? 아이고, 나 감시하러 온 거야? 아빠 데리러 온 거야? 아, 딸이 아빠를 뒀는데 뭐가 문제야? 너네 아빠 어디 갔는데? 사장님하고 복숭아 박스 옮긴다고? 두 분 요즘 손발이 착착이고 마음이 착착이야. 착착. 아니 도대체 너네 아빠는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니? 앞만 생각해봐도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장 만나가지고 네 아빠도 속이. 어, 어머, 아,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안녕하겠습니까 어디?
아유, 제가 우리 영주 아빠한테 한 소리지. 아유, 어떻게 사장님한테. 난 뭐 민덕이 소갈짝 되는 게 좋은 줄 알아? 여보, 집에 안 가? 들어가세요. 지환이 잠자리 뺏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아, 예. 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들어가야죠. 지환이가 아직도 여기서 자요? 근데 왜 안 보여? 뭐 요새 자주 안 오네. 월급 안 주고 부려먹어서 그런가? 월급 안 줬어요? 일하면 돈을 줘야지. 지환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네가 왜 났으니? 아, 누가 뭐라든 지환 오빠 월급 줘요. 은수, 아직도 소식 없어요? 은수가 아버지 납골당에 찾아갔었더라.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수만큼은 절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감췄던 거. 그런데 내가 가족을 위해 한 일들이 은수를,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신제품 디자인 특허권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 잘 알아서 진행해봐. 네, 저 그리고 뭐? 뭐 좋은 일 있어? 네, 대통령 기업 인상에 회장님 수상이 유력한 모양입니다. 대통령 기업 인상? 네, 올해 첫 시상식입니다. 청렴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흥, 집사람이 좋아하겠구만. 아, 네네, 사모님. 그럼요. 사모님께서 애써주신 덕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 받을 자격 충분해요. 기업인으로 탈세 한번 안 하고 노사관계도 원만하니 오랫동안 회사 경영하면서 지킬 건 다 지키던 그런 사람인걸요. 네, 그날 뵐게요. 들어가세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통령 기업 인상에 베스트 글로벌 장태수 회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인에게 수상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국내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3일 후보자를 선정, 오늘 30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머, 말도 안 돼. 무슨 명예? 명예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 와.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은수 올 때까지 참으려고 했어. 은수 오는 게 우선이니까. 은수가 무사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지환아, 안 되겠어. 아무리 은수 위해서 마음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겠어. 장태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니?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장 제출했어. 장태수한테도 도착했을 거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고맙다, 정혜야. 현도 만나러 왔냐? 둘이 완전히 끝나는 사이 아니야? 현도 씨 아니고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그만! 뭔 반응이 없냐? 애인 기다려? 아까 회장님 찾아왔던데. 야, 젊은 나이에 연애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냥 대충대충 만나. 누가 찾아왔다고? 네 애인! 그때 야참 챙겨왔던 그 이쁜 아가씨! 할 말 있다면서. 해봐. 제 친엄마가 누군지 왜 저한테 말하셨어요? 사실을 알려줘도 문제가 되나? 너도 네 핏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제 핏줄 알려주실 만큼 한가하신 분 아니잖아요. 궁금한 게 뭐야?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금방 알게 될 일 가지고 거짓말 하시진 않았겠죠.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현도 씨랑 헤어진 걸 뻔히 알면서요. 저한테 상처 주고 싶으셨나요? 회장님, 저희 아버지랑 형제 같은 사이라고 하셨죠. 저 아기 때부터 보셨다고 하셨죠. 그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다 보셨겠네요. 그런데도 저희 친엄마 얘기를 꼭 하셨어야 했어요. 저 키워주신 저희 엄마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저희 가족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남의 가족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회장님 가족은 괜찮길 바라세요. 앞으로 저 이용해서 더 이상 엄마, 오빠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회장님 가족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저희 가족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이래서 핏줄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는 본색을 보니까 딱 이정의 딸이구만. 아니요. 전 한은수고 저희 엄마는 한선이에요.
전 저희 엄마 딸이고 저희 오빠 동생이에요. 그건 절대 안 변합니다. 정신 어디다 팔고. 면접 볼 때 떨면 안 돼. 절대 떨면 안 돼. 어? 아, 왜 엄마가 더 떨고 그래. 왜 숨어 있어? 어이, 너 남자랑 있길래.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아이, 그냥 친구야, 친구. 아까워서 이걸 누굴 줘. 엄마.
아, 예. 들어왔대? 예. 은수 괜찮대? 엄마 괜찮대. 아유. 무사하대. 아유 예예예 여보 이거 좀 빼주세요. 예? 아이고 이 화상아 웬인 거는 맞으러 오자고 난리를 쳐서 들어오는 것도 못 보게 해. 아니 어딜 기어 들어와 들어오길 누구 맘대로. 내가 가서 당장 내쫓고만다. 언니! 아유, 울긴 왜 울어? 언니가 뭐 멀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왔어? 들어가자, 은수야. 유나야, 언니 좀 쉬고 나올게. 엄마 냄새. 장태수 그 사람 너한테 뭐라고 했어? 마음 다칠 말했지. 그게 뭐든 다 잊어. 내 말만 기억해. 갓난아기 너 맡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엄마가 살면서 다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넌 다 잊어. 먼저 말 안 해줘서 미안해. 조금이라도 늦게 말하고 싶었어. 때가 되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미뤘어. 은수야. 엄만 너 마음 다치는 게 싫었어. 무서웠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엄마가 덜 아프게 말하고 싶었어. 처음엔 너무 놀래고 당황해서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했네. 미안해. 나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딸로 자라서 나 너무 좋아. 지 맘대로 들어와. 내가 오느냐 다리 몽둥이는 부러뜨려서 내쫓을 거야. 응? 엄마, 엄마. 이제 엄마만 아무도 안 믿어. 아이 시끄러. 이 화상아. 은수 좀 전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운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잘한 일이 뭐가 있다고 잠까지 자? 아이고. 아니 그동안 잠도 못 잤대?
그래서 나가면 고생이야.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야. 아휴. 회사 결근하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와. 한은수가 집 나갔다 들어왔다더니 너도 따라서 들어온 거냐? 끝났다, 끝났다. 말로만 끝났구만.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끝장내주셨죠. 아버지가 25년 전에 지환인의 재산 훔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날 수밖에 없는 사이였죠. 그런데도 은수한테 친엄마가 누군지, 그것도 하필 그 집 재산 훔쳐서 달아난 여자의 딸이라는 거 친절하게 알려주실 필요 있었어요. 그거 굳이 은수한테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끝난 사이인데요. 일부러 은수한테 상처 주실 필요 없었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정말 그것밖에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아버지가 뭐 어떻다고? 그게 네 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야? 은수? 은수 친엄마가 누군지 네 아버지가 왜 그걸 그 애한테 말해? 어디서 또 무슨 헛소리를 듣고 와서 네 아버지를 잡아? 그만하세요, 엄마. 그딴 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갑니다. 부끄럽고 존경심 한 톨 안 남아있는 아버지지만 곁에 있으려고요. 핏줄로 이어진 거 끊을 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시든 곁에서 같이 손가락질 받으려고. 이 자식이! 둘 다 그만 좀 해 이제! 나가!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제발. 나가. 그럼 소송하면서 언론과 접촉하려는 거야? 지금 회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명예예요. 정의 증언만으로도 가능하겠어? 가능해요. 증거도 있고 가장 확실한 증인이죠. 다만 어머니, 이정혜 씨를 믿으세요? 내가 당신 존경하는 거 알죠? 당신이 뭘 하든 우리 가족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니까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장태수 씨, 세상엔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수가 이정의 딸이면 네, 선현이 지금까지 행동 이해 가요. 뭐 그렇게 딸한테 예민한가 했더니 그거 숨기려고 했던 거네요. 더구나 친엄마란 여자가 그 모양이면 나라도 그랬겠네. 당신 사업 외에는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렴 그 비리비리한 애 상대로
일부러 사람 후벼파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할 말은 아니죠. 안 그래요? 뭐가 궁금한 거야? 당신 대답이요. 난 당신 대답 믿어요. 알았어, 생각해. 아줌마, 박 기사 대기하라고 해요. 당신 은수이라고 정말 상관없죠? 아직도 그 얘기야? 나한테는 중요해요. 꼭 들어야겠어요, 장태수 씨. 이러면 어제 현대 엄마 사실이라고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내 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후에 내가 무슨 짓 할지 당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 현도가 오해한 거야. 왜 오해한 거죠? 요즘 은순애가 나한테 이갈고 있는 거 몰라? 현도한테 무슨 말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알겠어요. 믿을게요. 내가 이 정도로 말하는데 거짓말할 장태수 씨 아닌 거 내가 잘 알죠. 그래, 끊어. 그럼 이제 당당하게 사과만 받으면 되겠네요. 뭐? 나 지금 은순의 집 앞이에요. 당신 모함하고 거짓말한 거 저 사람들한테 사과받아야겠어요. 수경아. 아무렴 당신이 이런 일로 거짓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파트너인데. 이정혜 씨를 믿으세요? 아니 저 우라질러 뭐 왜 저렇게 자주 나와? 어? 야 행수가 저 아저씨 배우예요? 왜 TV에 나와요? 저 사람을 알아? 어떻게? 엄마 생일날 은선 데리고 가는 씨. 아유. 이게 다 뭔 소리냐? 이게 다 뭔 소리냐고! 아, 뭐가요? 정말이야? 네 생일날 장태수 그 사람이 은수 데려가게 둔 거야? 언니! 우연이야? 아니면 일부러 만나게 한 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선혜 언니네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현도하고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도 끝났어요, 장태수 씨. 바닥까지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편하시겠네요. 나 증언하기 싫다니까. 싫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왜 그래, 현도야? 점점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 어떡하지, 엄마나. 재판 과정보다 빠르게 장 회장을 처벌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러기로 하고 여기 있는 거니까.
당신과 만난 이날.